네, 오늘은요, 여러분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군사 합의를 이뤘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갑자기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인데, 어디서부터 문제이고 북한은 왜 그럴까?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 우리 두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수 선생님은 북한의 김여정 어떤 남북 사업을 전담하고 있죠. 과거에는 통일 무력부나 아니면 통일 전선부나 아니면 조평통에서 남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김여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2인자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맡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김여정 하면 좀 평화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이번에 굉장히 남한 것들이랑 남조선 것들이랑은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한 발언들을 하면서 군사 행동까지 네. 좀 비춰지는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왜 그럴까요? 이런. 일단 그 사람을 바꾼 건 굉장히 주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인터넷에 댓글 봐도 얼굴 만나고 아는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되면 좀 당황스럽거나 충격이 더 큽니다. 네. 한국인들이 김여정이라는 개인은 모르지만 얼굴 보면서 익숙해진 무언가 좀 가까운 평화의 상징처럼 됐던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서니까 충격이 두 배, 세 배 컸던 건 사실입니다.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미국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미국의 전략 때문에 북한도 반응을 하는 것이다 보이는데요. 남녀가 연애하다가도 싸울 때 보면 엉뚱한 걸로 싸우는데 배가 고파서 서로 날카로워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안 먹어서 배고파서 날카로워지는 경험은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던 나라고 수출이나 세계 1위 상품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 걱정을 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그쪽은 대놓고 연결되어 있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 쪽이 연결되어 있었던 게 국경이 차단되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무엇보다 그 관광객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들이 줄었으니까 참담할 정도로 어렵게 되고, 이 코로나가 사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한다 그러고 지금도 수도권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나왔던 것은 뭔가 확실한 제스처로 봐야 될 것이고, 그 제스처에서 중요한 것은 어렵다, 힘들다. 네. 이제 그냥 모양새 좋게 좀 괜찮을 때 좋은데 좋은 거라고 해줬던 것들 더는 안 하겠다라는 절규로 봐야 되고요. 네. 물론 절규라더라도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당연히 화낼 만한 거고 아는 사람 통해서 했던 게 더 괘씸하기도 한데,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네. 북한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갖고 잘했네 못했네 이 보수 언론들이 떠드는 건 뒤로 밀어두고 네.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예, 우리 노준열 방송인님. 성대모사를 잘 많이 한 게 김대중 대통령 네. 성대모사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 가장 먼저 민주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네. 그 DJ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6.15 남북공동선언 20년을 맞이하니까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 껄쩍지근합니다. 일단 김여정 제1부부장 수위를 좀 낮춰요. 무슨 뜻인지 아니까. 우리 김정은 위원장과 김현정 넘버2 아버지랑 제가 20년 전에 손을 꼭 잡고 이제는 싸우지 말자.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게 6.15 공동선언의 답니다. 미국이 껄쩍거리고 중국하고 눈치 보느라고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옹짝달싹 못하는 거 인정해요.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하면 중국 핑계대고, 중국이 뭐라고 하면 미국 핑계대고, 이렇게 우리 등거리 외교로 한반도의 실존적인 자존심을 챙겨가면서 실수 있게 가면 되는 거지. 상인의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볼 건 보고 망원경으로 멀리 볼 건 보면서 우리 한반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배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국민들이 싹 다 몰아줬잖아요. 입법 국회의원들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해가지고 우리 남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홍거라, 너도 이 앱이 먹칠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야, 아니 어떻게 대본도 없어요. 대본도 없는데, 이야, 대단하십니다. 젊은 DJ. 그러니까 20년 전이라는데 20년 지나고 우리 쪽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까지 해주면서 무려 4명이 선수 교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이명박, 박근혜는 완전히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야 2년 사이에 뭐가 될 줄 알았고 사실 우리 국민들도 될 것 같았는데 네. 전 지금도 4.27 기념 티셔츠 입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렇게 보고 또 파문점에서 셋이 같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잊은 게 없으니까 뿔날만 하죠.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가 곽동수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중국에서 터졌어요. 그래갖고 중국이 국경이 아마 차단됐을 거라고요. 그 이후에 확진은 러시아가 굉장히 심한 미국 다음으로 확진이 되면서 고립됐다고 생각해요. 유일하게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했는데 현재 지금 북한은 굉장히 경제난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여정 그 위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좀 보면 사실 B라 문제를 대북 전단지 살포를 굉장히 문제 삼으면서 우리에게 강경하게 처음에 시비를 걸었는데 사실 대북 전단지 문제는 오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관변 단체에 비슷한 그런 뭐 탈북자 단체들이 꾸준히 뿌려왔던 건데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사실 이 B란 문제는 사실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도 대북 전단지 금지를 하자고 70년대에도 이미 했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의 불만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6.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 합의 평양 선언을 굉장히 나름 잘 지키고 있는데 니들은 미국과 남한은 니들 뭘 지키고 있냐. B라도 날라오고 지금 니들은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느냐에 어떤 큰 불만이 첫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김여정의 어떤 반발심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럼 김여정의 이런 발언에 저희가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심층 분석을 잘하니까 예, 여러분들 믿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보면 배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군 정치를 하는 나라죠. 군이 먼저인 정치인데 저는 경제난을 겪으면서 김정은이가 사실 최근에 어떤 병 아파 악화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사망설도 떠돌고 그래갖고 지금 군 내부의 강경파들에게 권력이 약간 위축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유화 정책을 펴고 남과의 평화 정책을 펼쳤는데 결과는 굉장히 경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고 북한 인민들이 궁핍한 삶을 다시 중국과 러시아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굉장히 경제를 내세웠는데 오히려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김정은이의 권력에 좀 문제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군의 눈치를 보는 어떤 김여정의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둘째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북한은 미국과 담판을 지르려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대선 기간이 돌아오다 보니까 코로나와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과거에는 엄청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고 좋은 관계다라고 하면서 계속 유화적인 입장을 펼쳤는데 아예 트럼프가 북한을 쳐다보질 않아요. 그렇죠. 막 코로나 지금 난리가 나고 미국에서 어떤 국민들이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시위가 일어나고 대선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저는 미국에게 나 좀 봐줘. 너 우리 정치적으로만 그렇게 이용하지 말고 지금 우리 북한도 좀 문제를 해결하자. 대선을 이용하려는 대선 문제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키려는 어떤 북한의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강한 왜 군사를 도발을 한다는 얘기를 해야만 미국이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떤 또 제가 얘기하면 또 바로바로 뭐 떠올리시는 게 있잖아요. 아니 네. 다른 건 아니고 네. 우는 애 젖준다고요. 네. 지금 이미 기다리면서 그 양쪽이 정상들이 서로 북미 회담을이라도 한다고 하게 되면 3개월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대선을 하면서 미국이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말했던 게 그 북한에 있는 쪽에서 볼 땐 미국이 안 움직인다고 미국 눈치 보고 중국이 좀 가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안 오다 보니까 야 나만 니들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식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건데 네. 안 하게 되면 결국
뭐 미사일을 써서 북한이 미국으로 보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초토화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연히 뭔가 쇼를 하긴 하는데, 결국 불안은 그새에 껴있는 대한민국이죠.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지금 필요한 조치들. 그래서 오늘 6.15 기념식도 굉장히 조촐하게 하고, 네네. 뭐, 하명법이라는 단어 붙여서 지금 우리 적폐 언론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에 흔들릴 거 없이, 할 건 해가면서 어떻게든 누가 화를 냈다면 달래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달래주고 얘기 다시 할 수 있게 끌어내고, 격한 대치 상태로 부딪히는 것보다 이유가 누가 봐도 어떤 식으로 봐도 어려울 거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뭔가 해줘야죠. 미국이 뭘 안 해서 굳는 치를 보는 첫 번째 이유든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가 돼서 액션 좀 취하고 대선전에 우리도 뛰어들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건 반응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은 왜 이러냐를 보고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냐는 조금 후반하고 우리 선배님 보실 때 북한의 김여정이나 이런 강한 강경책을 펼치는 이유는 뭐 우리 이철수님이 네, 국제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네. 해주셨고 네. 아 정확하다고 네, 생각 저는 아, 답답한 고맙습니다. 게 우리 한반도가 그동안 늘 그래왔지만 네. 우리 한반도의 국제적 정세가 뭐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이 된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핵무기라든가 군사력이 월등히 중국과 미국이 G2기 때문에 여전히 네네. 우리가 우리만의 자주적인 관점으로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이나 14, 또 판문점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가서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일종의 라포를 형성해서 신뢰관계를 이제 형성했단 말이에요. 네네. 9년 반 동안 얼어붙고 폐쇄됐던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에 더욱더 후퇴됐던. 근데 북한의 입장은 삐라가 예전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2인자로서 마이크로 존재 매김할 수 있게끔 한 것도 맞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강경하게 특사경을 투입해서라도 강경하게 그동안의 남북 화해 조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언변을 통일부나 우리 청와대 차원에서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성호, 태영호 이 호흡브라더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두 명 있는 바에 그 배는 어디 지금 정박돼 있죠? 난팔 것을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우리 탈북자 출신 그리고 몇 가지 겸재 혐의점이 있는 사람을 강남에다 박아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그래 좋다.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대통령들 합의한 것도 이해는 안 하고 삐라 뿌린다는 게 사실 입장 바꾸는 순간 굉장히 자존심 플러스 실천을 정면으로 유비하고 굉장히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으니 참으라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더욱더 네. 강경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네. 우리가 K방역에서 마스크라든가 의료 체계가 있으니 아마 미국이 제재를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인도주의적이고 의료 이런 쪽은 북한에게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니 네. 우리라도 나서서 당연히 연락 선 다 끊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루트를 통해서 특사도 보내고 우리 인도주의적인 조치, K-방역과 관련한 우리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서 타개해 나가면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도 지금 미국도 정신없지만 네네. 이거 가지고 말하면 미국만 모양새가 빠지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해서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접경 지역에서 저는 요번에 이야기 나왔을 때 필요하게나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냉장고 파먹기였어요. 우리 왜 먹을 거 없거나 장 보러 나가 귀찮게 되면 있는 거 뭐 있어고 열고 찾아 먹잖아요. 그 전까지 삐라나 뭐 이런 것들 날라가서 있었던 것들 주워다 먹는 계층들도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삐라를 뿌린다고 하면서 거기서 쌀 담아 보내고 돈 넣어서 보내고 하다 보면 야 그거 있으면 그거라도 좀 찾아와봐라고 나가다 보면 그동안 좀 괜찮게 있다고 했었던 것들이 소문같이 퍼지는 게 지금 그렇게 될 상황이라는 게 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신 분들이 장마당이라는 거 많이 배우셨죠. 중국에서 밀수돼 갖고 들어오는 사실상 국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북한 주민들 살게끔 모른 척하고 넘어가던 것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그 장마당 물건들 끊어진 지 벌써 몇 달 됐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아무래도 배고프면 민심 흉흉해집니다. 김정은이 비교되는 대상이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김정일과 김일성이기 때문에 그쪽보다 못하지 않아 나갔다 왔다는데 영 약하고 잘 못해 보이네 라고 할까 봐서 그런 것 때문에 삐라도 신경 쓰는 거겠죠. 예, 오늘이 6.15 어떤 20주년인데 6.15의 정신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에서 저는 북한이 사실상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이후에 우리가 좀 오늘 정세현 장관도 얘기했지만 뼈아프지만 아무것도 이행을 못했어요. 우리도 국회에서 정말 빈준조차 못했죠.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도 네.
처리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21대 국회에서 하겠다라는 예. 얘기도 나오고 저는 김여정의 어떤 군사 발언 이런 것들은 정말로 미국을 향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북한이 어떤 점에서 불만을 갖고 있냐 일단은 경제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내부 성군정군 강경파들이 좀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젠 솔직히 대놓고 야, 뭐 좀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들 빨리 그 남북 그 평양선언이나 뭐죠? 9.27 판문점 선언 이행하면 미국의 눈치 보지 않으면서도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미국 눈치 보면서 안 하니까 좀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하는 어떤 투트랙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게 압박도 하고 우리에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를 봐달라.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왜 우리나라는 1년 반 동안 진전을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그거는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단과 유엔, 뭐 미국 대표단이 만나서 모든 한반도 문제를 상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이 한미 워킹그룹이 지금 문제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짚어드릴 게 정말 우리나라 이 수구 세력들은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군사적 행동을 한다 어떤 이런 강경 발언을 하면요 현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모든 전 세계에서는요 어떤 안보에 관한 문제는 현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가장 그 기본적인 건데 저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들 야당이라는 작자들은 현 정부를 비판을 해요. 그렇다고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비판해주고 싶고 우리가 그럼 왜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 얘기 나오면 조금 뭐 경험도 하고 강의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마디 말씀드리는데 그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때문에 재난 기본 지원금, 네. 재난 기본 소득, 재난 기본 소득 전 국민에게 다 지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네네. 뭐 나라 빚 너무 빚잔치 한다. 네. 거의 미래통합당과 같은 스탠스만큼의 관료적인 그리고 조금 수구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기재부 관료와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 호였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고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수구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외교부 공무원들도 아까 한미 워킹그룹 실무자 협상들도 이 사람들이 박정희 시절부터 고시공부하고 올라온 이 관료들 머릿속에 진취적이거나 개혁적이거나 어떤 평등한 의식보다는 미국이 절대선이고 북한은 주적이고 이런 관념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그 실무그룹도 고위 공무원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 입법부를 확 바꿔준 것처럼 재경부 관료들 그리고 외교부에 있는 관료들 옛날 같은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생각을 깨는 것도 물론 청와대의 리더십이고 대통령의 리더십이지만 네. 국민들의 인식도 더 바뀌고 공무원들 인식도 바뀌고 그 와중에 인사조치를 적절히 취함으로써 우리가 법무부 추미애 장관 그 전에 조국 장관 임명되면서 조금씩 개혁하고 있잖아요. 사실 법무부 관료들도 누구보다도 또 수구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역사에 우리나라 헌정사상 70년 만에 굉장히 개혁적인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오늘 초선 의원들이나 김태년 의원의 그런 표현이 굉장히 좋고요. 사실 미래통합당 때문에 4.27 선언이 비준도 못 받았잖아요. 이번에 압도적으로 비준시킵니다. 네. 이런 조치를 가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제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은 그 이익을 가지고 북한이 맨날 하는 얘기, 직업들 하는 얘기, 군수물자로 전용하면 어떨 것이냐라는 얘기를 떠들기 때문에 차라리 쌀, 아까 말한 K방역 물품, 진단 세트, 네. 그다음에 마스크 이거라도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미국이 뭐라 해도 우리가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미래통합당과 수구 언론들이 또 딴지를 얼마든지 걸겠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밀어붙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2년도 안 남았어요. 네. 후딱 갑니다, 시간. 조금 더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 공무원들, 국방부 공무원들 이제 생각을 좀 바꾸고 네. 북한 입장도 우리가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만 떤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미국까지는 못 가지만 언제든지
또 동해안으로 싸가지고 언제든지 갈등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에 저준다고 그것도 안 하면 지켜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이번에 입법부가 확실히 힘을 더 청와대에 실어주고 행정부에 실어주면서 이런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네. 그럼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럴 때 늘 생각하는 게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어쩌라고 드는 게 저희가 별거 아닌 작은 개인의 삶을 하고 있어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중에 이 사단법인이라는 거 많죠. 그렇죠. 방송하고 그리고 저녁에 방송 잡기도 힘든데 나라 일은 이런 단체가 수천 개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다 신경 쓰고 싶을 텐데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남은 게 시간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5개월도 안 남은 미국 대선에 한국이 뭔가 움직이게 되면 언제 아베 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자기 대선에 방해했다 그러면 양가풍을 트럼프는 자기 호불호가 확실해서 그 전까지 좋아 죽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적이 돼요. No, Gregson, I don't think so. You don't know me. 유어파이어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잘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기 애매한데 트럼프가 골치 아프니까 전문가들을 붙여놨던 관료들이 바로 한미 워킹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제일 와서 나아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관리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생각하시면 대통령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지들끼리 했잖아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통 관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하는 걸 모두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트럼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보수적으로 되는 한미 워킹그룹 국무부에서 돼 있는 상황들은 한국하고 뭘 하던 뭘 하나 주더라도 비핵화를 거쳐야 돼 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아무 일도 못하게 붙잡고 있어요.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깨놓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심조심할지 확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북한이 이렇게 엄청나게 도발이라도 할 듯이 떠들고 놔야 우리 측에서 한라인 가동해갖고 미국에 얘들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이러면 당신도 도움 안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인도적으로 방역이라도 걔들도 코로나 있을 텐데 티 안 날 텐데 뭐든 약이라도 주게끔 해주게끔 하고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좀 힘 좀 써서 풀게끔 해라 아니면 우리가 그 넘어서는 거 할 텐데 딴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단계별로 시간이 거칩니다. 이게 되게 속상한데 북한 얘기 가운데서 딴 건 아니고 우리가 그 4.27 비준도 못하고 인준도 못하고 그러고 시간 지나갔던 게 우리 쪽에서는 다른 일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그쪽에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 지나면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가서 잘해서 대접해서 보냈잖아요. 마이크 붙잡고. 그쪽으로서는 진짜 북한 역사상 파격이 이런 파격이 없었어요. 우리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평양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럼요. 그런데 뭐 준 건 사실 가져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로 보게 되면 세모녀가 남은 돈 얼마 안 되지만 월세하고 목숨 잃고 예술인들이 굶어 죽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재난보조금 같은 걸 줄 때 긴급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처럼 북한도 뭔가 어려운 게 있을 때 도와줘 최소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게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주는 거 뭔가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 언론들은 어떨지 아시죠? 북한 한미 워킹그룹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북한 퍼주게 나선 임기 말이니 뭐가 쫓기나 북한에 퍼주는 이 호호브라더스가 계속 떠들 게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 하실 거예요. 이제까지 보게 되면 국가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저한 적 없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끌고 가서 리딩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풀어갈 거니까 조금 더 보고 기다리는 조바심 안 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통일부 사람들 해고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이 양반들이라면 지금 몸 납작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좀 일하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 일단은 1년 반 동안 북한의 입장은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을 준수하고 지켰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거에 가장 기본적인 불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6.15 선언의 취지가 우리 독자적인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가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은 우리 아까 말씀해주신 관료들이 굉장히 복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너무 미국이나 한미 워킹그룹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이거는 국제법상 전혀 유엔의 어떤 문제 경제 제재나 어떤 뭐 제재에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일들은 하나하나 그 실천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대북 특사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것도 떼서 북한까지 갈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6.15
그 선언 20주년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후에 제가 볼 때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진들과의 회의가 몇 시에 잡혀 있는지 모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가 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전환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합의해서 뭐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도 많이 변할 것 같은데 대북 특사 얘기들이 오늘 뭐 박지원 씨가 얘기했죠.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서른 안철수를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된다라고 얘를 안철수가 왜 나옵니까 여기? 나 좀 궁금해갖고. 아직도 안철수했나봐요 그분은. 네. 아이고 참. 안철수 가고 싶다는 얘기를 그렇게 못하고 이상하게 돌려서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가고 싶은 거죠 내가 보면. 아니 자기가 초대 평양 대사 같은 거 하게 되면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자기 스스로도 어떤 직함을 선택할 거냐 물을 때 DJ 비서실장이 가장 좋고 대북 특사 같은 게 좋았다 얘기했었는데 뭐 젊은 사람들끼리 붙여주자 이런 취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정부와 방향이 맞는 사람이 특사로 가야죠. 무슨 얘기할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도 전 잘 못 알아듣겠고 솔직한 얘기로 안철수의 협상력이 제로인 게 네. 김종인과 만나자고 했는데 김종인은 급할 거 없다고 얘기하고 안 만나고 있거든요. 같은 서울 내에 있어도 이러고 못 만나고 앉았는데 그 사람은 평양에 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는 박지원이가 왜 안철수를 꺼냈나?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왜 그러나? 저는 당구층 쿠션으로 그거 갈 거면 차라리 박지원이 가는 거지. 박지원과 안철수 서론의 이름 한 놈이면 서론은 대표적으로 말실수를 참 많이 하신 양반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이 전형적으로 그 이해찬 대표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도 참 지능적인 안티에 가깝게 이상한 소리들 갖고 욕 많이 먹었고 지금도 당 주류하고는 거리가 먼데 정부와 궤가 같은 건 아닙니다. 저는 두 분 다 안 되는 사람들 갖다 세운 거죠. 그럼 자기가 돋보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특사라고 하면 대북 특사가 있을 수 있고 또 미국과의 조율을 위해서 워싱턴 트럼프와 만날 수 있는 두 특사가 있는데 미국 문제는 뭐 문정인 교수님이나 특보나 아니면 뭐 정세환 전 통일부 장관님이 굉장히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어때요? 태영호 씨나 지성호 씨 그다음에 탈북자 대표들 그렇게 되면 이분들 그 특사 북한 특사 어떻습니까? 그럼 북한이 참 재밌을 것 같은 게 안 보낼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그 탈북자이긴 하지만 한국 국민이 납북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그러고 시끄러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윤상현은 전에 그 외교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보수 쪽의 사람들을 특사로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 영역에서 제일 진보적이고 의사결정력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가시면 모를까 이런 양반들 안철수는 우유부단하기로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당 이름도 세 번씩 바꿔가면서 못했던 사람인데 네네네. 보낼 사람 보내야죠. 네. 그 지금 대북 비라 보내는 그 뭐 자유 무슨 연대 그 대표 이름 뭐죠? 박상하기. 예. 뭐 태영호, 지성욱, 박상하기 이런 분들 북한에서 가장 많이 안다고 얘기하시니까 북한 보내고 싶은 사람들 명단 말고요. 아니 특사로 보내셔갖고 좀 협의를 북한에서 안 보내면 거기 국제적으로 또 북한 고립되게 떠들게 하려고. 그렇죠. 그거 굉장히 좋은 전략 같아요. 우리는 특사로 보냈는데 특사를 다시 인물이 왜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세현 전 장관이나 지금 문정인 교수도 굉장히 식견과 경륜과 지혜가 해박하시고 저는 지금 비서실장이 되신 노영문 실장도 그동안에 쭉 국정 경험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문심을 가장 또 잘 담은 분이라 다녀오셔도 아무 상관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시기와 어느 정도의 마음을 담아서 북한에게 진정한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이 나오신다니까 그걸 보시고 사실은 특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인도주의적인 조치 그리고 삐라 살포 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빨리빨리 착착 해줘야 그렇죠. 저쪽에 저런 발언권을 우리가 정상권으로 돌아올 그렇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조만간에 금강산 관광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들 있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실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특사는 제가 볼 때는 임종석 실장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통일운동에 매진한다 그러고 사실 21대 총선을 나오지 않으면서 그리고 임종석, 열심히 뛸 사람들을 찾아주면 의미도 있고요. 박지원
전 의원,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방송인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뭔가 흐름 잡는 데서 최소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동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 지금 현재 열심히 뛸 수 있는 사람들 목록에 올려놓으면 한 10명은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1번이 임종석 전 실장이고 그렇죠. 본인 스스로 통일에 매진하겠다 생각 당연히 갔던 경험이 있고 충분히 보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현명하신 애청자분들이 이름을 다 하니까 한 10명 되는데 펭수가 특이하네요. 펭수를 보내자. 네, 아, 웃었습니다. 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많이 맞이해서요. 저희가 현재 남북 문제, 어떤 북한의 어떤 강경한 발언들 그리고 현재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저희가 나름 셋이서 얘기해봤는데 뭐 결론은 북한의 경제난 그리고 김정은의 어떤 내부 강경파들에 대한 좀 밀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에게 우리도 좀 봐달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뭐 불만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갖고 삐라 문제를 시작으로 해갖고 여태까지 북한의 이런 강경 발언들이 나오지 않나 해서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오후 대북 메시지가 6.15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이행을 해야만 남북 관계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6.15 공동선언 20주년 얘기였습니다.